예제 1번 봅니다. 거듭 제곱 근에 대한 성질인데요. 자, 하나씩 뜯으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어려운 거 아니죠. 자, 6은요 2 곱하기 3이에요 맞나요? 그럼 6 입장에서 보면 얘는 2하고 3으로 쪼개져 있는데 앞에 제곱근 2가 붙어있는 숫자죠 지금. 그러니까 분자 먼저 정리하면 얘는 2의 얼마? 2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2분의 1제곱 요게 지금 요 놈까지 계산한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마스크 계속 내려가지. 그 다음에 얘는요 요 안에는 2는 밖에 있는 2 요거 2 해서 어떻게 돼요? 2의 4분의 1제곱 요렇게 됩니다. 맞죠? 따라오나요? 그럼 끝났고요. 분모 정리합시다. 분모 정리하면 실제로 내가 풀 때 이렇게 안 해요. 나는 그냥 2만 한 번에 쭉 적어보고 3 한 번에 쭉 적어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식은 봐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일단 얘도 마찬가지 2의 3분의 1제곱이죠. 그 다음에 얘는 3에 요거 앞에 2 있으니까 3의 6분의 1제곱입니다. 내 지금 엄청 상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원칙으로 따진다면. 맞죠? 내가 지금 이거를 다 언급해 주는 게 아니고 원래 한 줄로 쭉 적어도 문제가 없어야 되죠. 지금 고3 수업인데. 그 다음에 곱하기 2의 12분의 5제곱이죠. 됐나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2만 정리하자고. 2만. 2만 정리할게요. 2의 2분의 1제곱 곱하기니까 더하기 4분의 1제곱 밑에 있으면 뭐야? 빼기죠. 빼기 3분의 1제곱 빼기 12분의 5제곱 곱하기 3은요 3의 2분의 1제곱 빼기 6분의 1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통분해야 되죠. 2의 쭉 12분의 6 더하기 3 빼기 4 빼기 5가 되고 곱하기 3의 6분의 3 빼기 1 이렇게 되네요. 근데 얘 정리하면 얼마 돼요? 지수가 빡 나오죠? 맞지? 그러니까 2의 0제곱은 어차피 1이니까 무시해버리고 얘는 6분의 2니까 3분의 1제곱이죠? 맞지? 그래서 3의 3분의 1제곱 하나만 됩니다. 따라서 세제곱 끈 3 뭐 요렇거나 요거나 둘 다 답인데 이 문제에서는 이제 보기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답은 4번이에요. 자, 예제 2번. 자, 식 정리하라는 거죠? 맞죠? 식 정리하라는 거니까 쌤이 또 뜯어서 합니다. 어차피 앞에서 했던 뭐 A나 B나 이런 형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하나씩 하나씩 할게요. 그냥 3의 4분의 9제곱이죠. 맞죠? 맞나요? 아니면 이거부터 먼저 할까요? 얘 먼저 정리하면 얼마예요? 둘 다 3이니까 이거부터 먼저 정리하자. 이건 3의 1제곱이죠. 3의 3분의 1제곱이니까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돼요? 3의 3분의 4제곱입니까? 자, 앞에 그 정리합니다. 3의 3분의 4제곱에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곱하기 4분의 9제곱에 곱하기 3분의 2제곱이니까 요렇게 두면 한 방이 끝나버리죠. 맞나요? 더하기가 아닙니다. 얘는 곱하기,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따로따로 할게요. 3의 2분의 1제곱입니다. 맞죠? 맞나요? 얘는 3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4제곱 곱하기 2분의 3제곱 맞나요? 그 다음에 얘는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역수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4제곱 곱하기 2분의 3제곱 쌤, 난 이렇게 안 푸는데요. 어떻게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맞죠? 왜? 모의고사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완전히 쉬운 문제이니까. 계산만 합시다. 얘 약분하고 이거 날라갔죠. 또 뭐야 이거 약분하니까 3의 제곱 9네요 이거. 맞죠? 얘 정리하면요 2, 2, 4, 3, 3 날라가니까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곱하기 하면 지수끼리는 더합니다. 결론은 3이에요 앞에 거는. 그 다음에 2만 정리하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되고요 이거 날라가고 2, 4 약분하면 2 남으니까 2의 제곱 남죠.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4 해서 답은 얼마 돼야 돼? 12.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예제 3번 로그 성질입니다. 일단 로그는 덧셈 뺄셈이 나오면 첫 번째 찾아줘야 될게 뭐냐면 밑이 같냐 다르냐야. 밑이 같냐 다르냐가 우선이죠. 맞죠? 근데 밑이 다 2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엄청 편해질 거다라는 거죠. 맞지? 자, 한번 해볼게요. 밑을 2로 하는 로그가 있고요. 그러면 진수가 36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2는 올려줘야 돼요. 얘가 올라가 버리면 얘를 통으로 뭐가 돼요? 제곱하게 되죠? 제곱하면 3분의 1로 합니다. 맞죠? 9분의 3 되니까. 그러면 3분의 1. 더하기니까 곱하기 3분의 1. 빼기니까 나누기고, 얘는 2분의 3이죠. 자, 나누기 2분의 3은 곱하기 3분의 2가 됩니다. 역수니까요. 됐나요? 뭐 별거 없죠. 자, 정리하면요. 이거 약분하면 이거 4 되니까 밑을 2로 하는 로그 8이 될 거고 답은 3. 그러니까 3번이 답입니다. 4번. 밑을 2로 하는 로그 9랑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6을 곱했고 빼기 밑을 81로 하는 로그 4분의 1 이렇게 나왔죠. 일단 로그가 언급돼버리면 기본적으로 뭘 언급해야 돼 우리는? 밑을 봐줘야 되죠. 맞지? 근데 로그의 곱셈은 일반적인 계산법이 아닙니다. 맞죠? 지수 형태의 덧셈도 일반적인 계산법이 아니죠. 지수 형태는 곱하기가 돼야 지수끼리 더하기가 나오는 거고 로그는 더하기 빼기가 돼야 진수끼리 곱하기 나누기가 되는 거잖아.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밑변화만 시켜주면 되죠. 일단 얘가 2, 자 일단 적읍시다. 얘가 2고요. 곱하기. 얘 밑을 2로 만들어 버릴게요. 그럼 얘는 밑을 2로 하는 로그 3이고요. 얘는 밑을 2로 하는 로그 6입니다. 밑변화 써버렸죠. 맞지? 그리고 얘는 그냥 역수해버립시다. 어차피 역수돼 있는 값이니까 얘는 어떻게 돼? 이거 다시 역수해버리면 밑을 4로 하는 로그 81이 되겠죠. 됐나요? 자, 정리 조금만 할게요. 얘는 9가 지금 어떻게 돼요? 2하고 밑을 2로 하는 로그 3이죠. 곱하기 밑을 2로 하는 로그 3 분의 밑을 2로 하는 로그 6 빼기. 자, 알고 있는 거지만 같은 형태가 되려면 얘를 제곱해주면 얘가 제곱돼도 돼요. 얘 루트 씌워주면 얘도 루트 씌워줘도 됩니다. 그건 알고 있죠? 맞지? 그러니까 둘 다 루트 씌웁시다. 그럼 얼마 돼? 얘는 2 되고 얘는 9 돼야 되죠. 맞죠? 빼내보면 압니다. 모르겠으면 2의 제곱, 9의 제곱 빼내보면 알죠? 자, 이렇게 돼요. 근데 이놈이 약분이 되죠? 똑같은 놈은 약분될 거니까. 따라서 얘는 밑을 2로 하는 로그 6의 제곱, 36이죠. 자, 얘 살아남았고 얘 살아남았으니까 2가 앞에 붙었고 올라가 버리면 36 되고 빼기 밑을 2로 하는 로그 9가 될 거고 요 놈은 어떻게 돼요? 빼기 하면 진수끼리 나눈 셈이 되니까 4가 되고요. 답은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제 5번. 자, 로그 1을 0.3010이라 할 때 다음에 값을 구하라 이거죠. 맞지? 그럼 이 값 구하자 이건데 자, 얘부터 좀 쪼갭시다. 얘는요. 10의 세제곱 더하기 얘는 세제곱이 아니구나. 쏘리. 쌤 잘못 봐. 큰일 날 뻔했다. 더하기 로그 25의 3분의 1제곱 이거죠. 맞나요? 여기까지 이해 됐어요? 그러면 얘는 그냥 1이에요. 앞에 거는. 끝났고 얘 정리합시다. 이거는 5. 맞죠? 이거 5죠? 5의 제곱이니까 5의 3분의 2제곱 되고 3분의 2 앞으로 내보내면 3분의 2 로그 5가 됩니다. 자,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지만 로그 5는 얼마 돼요? 1 마이너스 로그 2죠? 로그 10 빼기 로그 2니까. 자, 로그 2가 0.3010이니까 0.6990. 맞나요? 그래서 얘는 1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0.6990이 되고 이거 3으로 나누면 2330인데 그 두 배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0.4660 나옵니까? 맞나요? 그래서 두 개 더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1.4660입니다.